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최근 북한의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총정리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북한 전역에서는 폭탄을 이용한 사건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탄 테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강도에서는 강도 일당이 물자 탈취를 위해 화물차에 사제폭탄을 투척하기도 했고요. 또 평안북도 등 3, 4개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평양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긴 했는데 평양 인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역에서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정원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북한 경제난에 따른 범죄로 판단하였는데요. 북한 노동당이나 군 간부를 타깃으로 한 징후 범죄도 꽤나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7월달에는 양강도에서 한 괴한이 비밀 경찰인 보이지도원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서인 인민보안소에서는 총기 탈취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 내 강력 범죄가 지난해 보다 3배 정도 더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강력 범죄들이 점차 조직화되고 대형화된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도 경제난이 심하다 보니까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지난해 대비 40%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은 이를 사회주의에 대한 반역행위로 규정하고 방지 대책 강구를 긴급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최근 5년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확인된 것만 이 정도니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북한은 2016년 대비 2022년 GDP가 12% 감소하기도 해서 경제 악순환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은 사적인 곡물 거래 금지 정책과 군량 및 우선 배분으로 북한 내 곡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1분기 북한에서의 식품 가격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밀가루가 445% 정도 상승하였고 감자는 87%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설탕은 거의 9배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북한의 장바구니 물가가 4년 전과 비교해 너무 많이 올라서 식품 구입에 부담이 훨씬 커진 상황이죠. 그렇다보니 굶어 죽는 사람도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과 집단항의가 있음에 따라 북한 당국이 지역당 산하의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테스크포스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2023년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히려 강력범죄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한국으로 치면 경찰에 해당하는 안전원 등의 총기 소지 권한을 확대하였는데 강력범죄가 더 늘어나서 총기가 탈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국경을 폐쇄한 이후 탈북자가 급감하였으나 2023년 지금까지 99명이 탈북한 것으로 파악되어 지난해 대비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국경이 개방되면 증가 추세가 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은 대중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의 국경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열차 운행도 1회 1회에서 2회로 증편하고 일부 세관을 개방해 교역 활성화를 도모 중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밀수, 해상 환적, 사이버 금전 탈취 등 불법적 수단에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정원에 의하면 북한의 석탄 밀 수출량이 약 170여만 톤으로 2022년 상반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금괴도 540kg 정도 밀 수출했다고 합니다. 이어 북한은 2015년 이후 15억 달러, 하나로 2조 이상의 가산자산을 불법으로 탈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총 1억 8천만 달러, 하나로 2,400억 원 정도의 해킹 사건에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하여 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정보원에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ICBM 발사 지원 차량의 활동이 최근 꽤나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평양에서 말이죠. 그리고 액체연료 공장에서 추진체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정보원에서는 고체 미사일 생산 시설에도 차량 활동이 이례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며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합동훈련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국가정보원에서 예상하길 군사정찰위성 결합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75주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한과 러시아가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국가정보원에서는 러시아는 포탄 미사일 판매와 연합 군사훈련을 제안했을 것 같다고 말하였고 북한은 서방제 무기 대여 및 노후 장비 수리를 포함한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러시아의 핵미사일 핵심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국가정보원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8월 1일에 러시아 수송기가 평양에 들어갔다가 8월 8일에 군수물자를 싣고 나가는 정황을 국가정보원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북한 간의 면담에서 합의한 군사협력의 이행사항들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의 각종 고도화된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가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듯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북중러 결속이 더 강해지고 있죠.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더 발달할
드러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해주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북중러 결속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